어려운 중에도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또 지난 1년을 잘 살고 또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추수감사 주의를 지킬 수 있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뭐 응당 우리가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이 상황이 참 녹록지 않음을 우리가 다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가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 어차피 사는 한 평생 가운데 좀 행복하게 좀 유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좀 행복이 있고 우리 삶에 좀 복된 것이다 할 만한 것이 좀 있어야 사실 현실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 행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무엇을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이 사실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소소한 일상이 제대로 지켜질 때에 우리는 참 행복하다 하고 느끼며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그리고 땀 흘린 만큼만이라도 제대로 결실할 수 있고 그 결실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둘러앉아 좋은 것으로 가득한 식사를 함께 나누며 서로 축복할 수만 있다면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참 행복이 크다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런 소소한 일상, 그러니까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큰 성공을 이루어야 행복하다 이것은 고사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소소한 일상조차도 사실 지키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땅은 더 이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지요. 땀 흘린 만큼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힘든 일이고 요즘은 그리고 땀 흘려 일했다 하여도 그 일한 만큼 결실을 거두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세상에서 일하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죠. 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이 땀 흘리는 것이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경작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일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땅이 좋은 것을 내고 일한 대로 먹을 수 있고 수고한 만큼 결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수고해도 땅이 좋은 것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저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원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대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대로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갈 때에 행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오고 일한 이후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고통으로 다가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소소한 일상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라 하는 것이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시죠? 그죠? 하나님 주신 복 원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좀 우리에게 체감되는 다가오는 단어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리가 찾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가지려 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 걷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복이라는 게 나오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대개는 우리말 어순은 어떻게 하는 게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어순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의 그 어순을 좀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행복은,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따라 걷는 자가 복이 있다로 되어 있는데, 원문의 어순을 좀 따라 번역을 해보면 복은, 다시 말해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정도로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어감이 다르죠. 어순을 바꿔보면 이렇게 살면 행복을 주신다가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거죠. 복 자체가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내가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뭔가를 가져보고 많은 것을 누려보아도 항상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 길을 따라 걸을 때에 그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그 소소한 일상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땀 흘리며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형통은 무엇일까요? 형통. 어떤 상태가 형통한 상태일까요? 2절 말씀에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문의 어순과 이 단어를 좀 더 직역해서 번역을 해보면 번영과 좋은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따라 사는 자에게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는 소소한 일상을 지킬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에 번영과, 그러니까 번성하게 되는 복과, 그리고 항상 좋은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그 복으로 말미암아 수고한 만큼 먹고 살며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번성하고, 그리고 언제나 그의 삶에는 좋은 것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행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분량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 우리는 가끔 땀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복의 최종적 목표가 뭡니까? 일하지 않고도 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수고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게 우리가 바라는 최종적 복의 목표 아닙니까? 사실 그런 복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할 일이 아니라 열심히 로또를 사야 됩니다. 그죠? 그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땀 흘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자에도, 우리말의 한자로도 불한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땀 흘리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 뺏어서 사는 악한 사람들을 불한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불한당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게 하셨을까요? 일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할 때 행복합니다. 네. 왜 여러분 사람이 퇴직하고 나면 갑자기 좀 우울증에도 걸리고 퇴직하고 난 이후에 막 그렇게 됩니까? 일하는 평생에 언제 이 일을 벗어날까, 언제 쉴 수 있을까 하지만 사실 막상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나면 사람이 갑자기 너무너무 쭈글쭈글해집니다. 왜? 스스로 이 세상에서 나는 무엇인가 하는 정체성을 찾지 못하죠. 존재감을 잃어버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전하며 이 땅을 관리하며 이 땅을 정복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각자 각자에게 이 사회에 맞는 그런 존재감으로서 일을 주셨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일입니다. 일.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신데, 세상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다스리심의 그 한 방편으로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의 어떤 성품을 반영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야 행복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이 땅에서 일하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또 이런 말씀하시죠. 1장 29절을 보시면 창세기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관리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 가진 채소와 모든 열매들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흡족히 제공해 주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복된 에덴 동산에서의 일상이었던 것이죠. 시편 128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이 행복은 사실은 그 원형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또 그 수고에 걸맞는 보상과 은혜와 열매들을 하나님께 흡족히 내려주셔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런 모든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은 바로 앞에 시편 127편은 같은 내용을 두고 다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27편은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것이다. 왜냐하면 이 행복은 이 복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땅이 좋은 것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과 128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심을 다른 측면에서 서로 보완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각 제 갈 길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도 한 그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맺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 이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장수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범죄하여서 이제 곧 포로로 끌려갈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을 버리고 각각 자기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행복, 내 눈에 좋고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먹음직한 그것을 찾기 위해 각각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에 닥친 비극이죠. 땅은 엉겅퀴를 내고 결국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에덴 동산에 허락하셨던 그 복된 삶 수고하고 땀 흘릴 때에 행복하고 그리고 땀 흘린 만큼 먹고 살 수 있어서 행복한 그 상태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는 먹고 싶은 만큼 먹기가 힘든 세상이 된 것이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원래도 수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때보다도 더 수고해도 그 이전에 누리던 것보다 많이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 줄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복에 거는 되심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물 진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원숭이를 통해서 이제 원숭이와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제 어떤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해 나갑니다. 이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종에서 종으로 변화됐다, 이것을 우리가 뭐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도 어떤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유익한 것을 찾아내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과 원숭이를 비교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땅의 동물들 중에 가장 DNA가 흡사한 게 원숭이에요. 사람하고 흡사한 게. 그리고 또 하나 흡사한 게 있는데, 원숭이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가장 비슷하게 흡사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쥐예요, 쥐.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 이렇게 백신 같은 거 만들 때 원숭이한테 테스트를 하면 좋겠지만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쥐한테 먼저 실험을 하고 이제 사람에게 이제 백신이나 이런 걸 투여를 하는 것이죠. 뭐 하여튼 이제 원숭이가 사람과 DNA도 많이 흡사하고, 그리고 원숭이도 다른 그 포유류들에 비해서 사람처럼 뇌의 용량이 큰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뇌의 용량이 자기 신체에 비해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현저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쓰고 두뇌를 이렇게 움직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뇌의 용량이 크면 많이 먹어야 됩니다. 뇌는 신체 중에 지극히 작은 기관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한 30% 정도를 뇌가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 쓰면 피곤하고 배고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뇌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숭이는 채식을 하는데 하루 종일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뇌를 돌리기 위해서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채식으로는 이걸 다 채우려면 엄청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체구에 비해서 하루 종일 많이 먹는다 그래요, 원숭이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육식을 합니다. 언제부터 육식을 했을까요? 창세기 3장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언제부터 육식을 했냐면은 노아 홍수 이후 때부터 육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진화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기원과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 중에 조금 이제 우리가 참조해 볼 만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 본다면, 사람이 왜 육식을 하게 되었을까요? 원래는 채식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다 흡수할 만큼 쉽게 먹을 걸 구할 수 있었는데, 어쩌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에 은근키를 내니까 그냥 우리가 수고한 만큼 채식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구하기 힘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농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곡물을 길러야 했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방법이 보니까 육식이었던 거죠. 동물의 지방과 단백질은, 육식에서 얻을 수 있는 지방과 단백질은 훨씬 더 조금만 먹고도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가축을 기르는 목축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사람은 충분히 원하는 대로 흡족히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겪고 있는 일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자리 가운데 많은 경쟁자들이 올라갈 때마다 낙오되고 낙오되고 낙오되고, 그래서 제일 위에 올라가는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 준비된 그 자리, 그래서 우리가 수고했지만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많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수고한 대로, 수고할 수 있도록, 수고하면서 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수고한다고 수고한 대로 다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올라온 게 아니다.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최고지에 올라가 보면. 왜냐하면 나만큼 노력한 사람들 눈에 반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도저히 그들이 쓸 수 있는 용어 중에서는 최고의 표현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노력도 했지만 저는 정말로 운이 좋았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도와주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이런 운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제 힘으로만 이 자리에 올랐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이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운.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어디서 그것이 오는지 알죠.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추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불안당으로 땀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그 열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날이 갈수록 번성케 되고 날이 갈수록 형통케 되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족들이 둘러앉아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그 행복을 지키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은총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도 공평하게 어느 정도는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편적인 그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면 땀 흘리면 최선을 다하면 어쨌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잘 살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자라고 해서 이 모든 땀 흘림에 대해서 갚아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보상받고 열심히 한 자들이 이렇게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은 항상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노력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그 길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평강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수고한 대로 결실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추수의 복은 바로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두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그 소소한 일상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복된 교제를 누립니다. 부부가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며 하나님께 주신 기름지고 좋은 것을 먹으며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가정에서 이런 교제와 이런 것들을 참 누리기 힘듭니다. 한국에 가봐도 식당에 가면 엄마 아빠 좋아하는 것 엄마 아빠가 가고 싶었던 맛집 가면 애들은 또 끌려갑니다. 아, 집에서 게임하는 게 더 좋은데 그냥 엄마 아빠 가자니까 뭐 별로 가고 싶진 않지만 끌려갑니다. 대화 한마디 없습니다. 애들은 전부 다 핸드폰 들고 있고 게임하고 엄마 아빠 좋아하는 거 시커 먹고 애들은 엄마 아빠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는 얼른 자기 방으로 가버립니다. 대체로 한국의 가정들의 모습이에요. 문제 있는 가정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대체로.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왜 그럴까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가족 간의 대화와 그런 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식사 교제가 즐겁고 자녀들도 부모와 대화하는 걸 즐거워하고 함께 밥 먹는 게 즐겁고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참 복된 가정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의 추수와 함께 우리의 기름지고 좋은 것이 끊이지 않는 형통한 식탁 가운데 가족들이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훈계를 떠나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것보다 부모에게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내 자녀와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하는데 자녀에게 신앙의 훈계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 부모에게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식탁머리에서 함께 신앙으로 교제하고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이런 축복이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3절부터는 이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몇 가지 시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의 어떤 상징이 되는 중요한 열매입니다. 포도나무, 그러니까 감람나무죠. 올리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축복과 관계된 세 가지 이제 나무인데 이 포도나무는 사실 여러분 그 나무 자체로 볼 때는 좀 힘이 없고 연약한 나무입니다. 뭐 이 건축 자재로 쓰기도 힘들고 나무 둥지가 크지 않아서 뭐 땔감으로 쓰기에도 뭐 그렇게 좋은 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약한 포도나무가 맺는 이 열매는 얼마나 가치 있는 열매입니까? 이 포도나무로 만든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기쁨과 축제와 향연의 상징입니다. 역사일리로 그려봤죠.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달콤함을 선사하는 좋은 것으로. 그리고 그 포도나무 열매의 그 풍성함. 비록 연약한 나무이지만 이 연약한 나무에서 맺힌 포도나무 실과의 그 풍성함. 내 아내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 집의 안방, 그러니까 각 집마다 부인들이 쓰는 그 안방은 각 가정에서 가장 은밀한 곳이고 손님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좀 지켜져야 되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여인들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각 집 안방에 잘 지켜져야 될 이 부인들이 평강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적의 침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방이 지켜지질 않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당하면 그 안방에 있는 내실에 있는 부인부터 가장 먼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었죠. 이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내실을 지켜주시고 가장 연약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들을 지켜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포도나무와 같이 복되게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복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이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브도 음식에 빠져서는 안 돼. 기름, 그죠? 약으로도 쓰기도 하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도 이 올리브나무 기름으로 감람나무 기름으로 감람유로 이렇게 그 안수를 하고 도유를 합니다. 정말로 이 어떤 감람나무도 복의 상징인데 어린 감람나무처럼 비록 지금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어린 아이들이지만 장차 풍성히 자라서 그 올리브나무 저는 너무 올리브나무 좋아하는데요. 너무너무 이뻐요. 제 개인적으로. 그 조그만 그 푸른 잎사귀들의 그 푸르름이 저는 좀 특이하고 이쁘더라고요. 근데 더 특이한 것, 더 아름다운 것은 조그만 열매들인데 얼마나 그 나무 한 그루에 올리브가 많이 맺히는지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부모들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에서는 내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장사의 화살통에 담긴 화살과 같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남들보다 한 발을 더 쏘면 얼마나 전쟁에서 유리해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노년에 부모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부모에게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어린 자녀들이지만 이 자녀들이 잘 되고 나중에 풍성히 열매를 맺게 되면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부모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가정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면 식탁에 둘러앉아 좋은 것을 먹고 내실에 있는 부인을 지켜주셔서
그 연약한 부인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전쟁 가운데서 평화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결실로 자녀를 놓고 그 자녀들은 어림 감람나무와 같이 노년에 부모의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가정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추수의 복을 주시고 소소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하고 그 수고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수고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땀 흘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땀 흘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수고한 대로 출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추수의 복은 우리의 가족을 지키며 우리의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의 원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에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시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산다라는 말은 그냥 한 번, 한두 번 말씀을 따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습관이 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때 기억나면 좀 급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우리 가정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한 평화입니다. 땅의 연금치를 내어 우리의 농사를 망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밭을 지켜주시고 적들이 우리의 가정을 쳐들어와 공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켜주시며 율법대로 살아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적의 공격을 받고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기 길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나라까지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5절하고 6절에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시온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에서 내 자손의 자손을 보며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복을 좀 근거로 해서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적의 침략을 받지 않는 평화, 그게 평화거든요. 샬롬. 그런 상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적의 큰 침략을 받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 이 나라와 오늘 이 사회까지도 지켜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그것까지 바라보며 이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구원을 통해 이 평화와 이 평화 가운데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복을 얻으며 그 자녀의 자녀까지도 복을 얻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신앙을 전수한 내 자녀가 그 자녀들에게까지 신앙을 또 전수하며 신앙으로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우리의 가정을 내 눈으로 목도하며 평화 가운데 장수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올해 우리는 아무것도 심지 못하고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참 암담하고 답답한 지난 1년을 살아왔죠. 한두 달 있으면 진짜 1년입니다. 그렇죠? 뭘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뭘 추수를 해서 이 추수의 결과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참 마음의 안타까움이 다들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뭐 시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나의 게으름과 오늘 땀 흘리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다 코로나 탓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비록 내가 돈을 벌 수는 없고 뭔가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사명 가운데 땀 흘리고 영적으로 수고해야 될 것이 있을 텐데 혹시 우리가 그런 것들까지도 포기하고
코로나 탓하며 땀 흘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땀 흘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땀 흘리는 그 복, 그 가운데 우리가 땀 흘리며 살아갈 때 비록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그것을 다 거둘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때가 되면 추수하고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완성될 그때에 오늘 우리가 땀 흘리며 산 이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안에서 우리에게 다 추수되고 결실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비록 힘들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오늘이지만 하나님 앞에 힘써 감사하고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땀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령 들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